사랑을 부르는 완벽한 뷰티 노하우. 누나, 따라하면 진짜 예뻐진다니까요. 혜빈의 3분 꿀팁! 우리 오늘 봄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꿀팁은 어떤 건가요? 혜빈의 3분 꿀팁! 갑자기요. 혜빈의 3분 꿀팁! 갑자기요. 자, 이름하여 썸을 부르는 커플 운동! 커플 운동! 와우! 자, 일단 둘이 등을 대고 마주 섭니다. 서로를 의지한 채로 마주 서고요. 한 반발자국 내 발 정도의 크기. 서로 등을 의지한 채로 스쿼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 거울처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갈 때 네. 호흡을 들이마셔주고 올라오면서 뱉어주세요. 늘 뱉는 동작은요, 힘이 많이 들어갈 때 뱉어주면 되는 거예요. 봄놀이 다니고 데이트하다 보면 옆구리 살 많이 큽니다. 그렇죠. 맨날 먹고 놀고 하기 때문에 옆구리 살을 빼야겠죠. 그렇죠. 스쿼트 동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이고, 어려워. 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이게 한 동작이에요. 자, 두 번째 동작. 아, 또 있나요? 이것도 벌써 집에 가시려고. 아니요, 전 집에 안 가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누우시면 돼요. 누우라고요? 네네네. 네. 보통 본인이 윗몸을 익히게 하는 자세로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양 발을 구부려주시고 손을 위로 뻗어주세요. 이렇게 니콜 씨는 동현 씨의 손을 잡고 네.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대신 몸이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일직선. 여기서 동현 씨는 팔굽혀펴기를 하듯 니콜 씨를 후 하시면서 밀으시면 돼요. 후. 그리고 니콜 씨는 복부 코어에 딱 힘을 주고. 근데 원래 이렇게 손이 후들후들 떨려고 계세요. 지금 왜 그렇게 떨어요? 진짜 왜 이렇게 떨어요? 내가 떤다고요? 왜 이렇게 떨어요? 내가 떤다고요? 이상한... 내가 떤다고요? 이러다가 우리 지금 못 볼 거를 광경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머. 야,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이 라운 바라바 푸시업은요, 남성의 상체에 근육을 발달시키고요, 여자는 이 코어와 힙과 뒤쪽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엄청난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이렇게 밀면서 복근까지. 네. 아, 근데 진짜 팔이 지금 놀랐어요. 그렇죠, 지금 만져봐요. 아, 동현 씨 이게 좀 엄청 딱딱해졌어요. 갑자기 진짜 근육이 여기가 바짝 섰어요. 플랭크 같은 효과인 것 같아서. 그쵸. 네, 전신적으로. 그리고 좀 되게 웃기긴 했지만 좀 살짝 정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모두들 썸을 부르는 커플 운동 열심히 하셔서요. 예쁜 몸에도 예쁜 사랑까지 찾는 그런 따뜻한 봄날 되세요. 커플들이라면 함께하고 좋아요 꾹꾹. 솔로라도 저와 함께하면 되니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